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홈페이지를 4개국어로 만들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서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를 결정하다 보니 화면상으로도 장점을 잘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외면과 내면 모두를 탄탄히 채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혁 대표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서트는 손 넣는 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쓴 소리일수록 더 열심히 듣는데요. 타고버리더라고요. 비 갈 줄 알았더만은 비싼 변에서 오래 못 가더라고요. 1년을 못 가더라고요. 비계가 사거버리더라고요. 비계가. 이게 일반 폼 들어간 거 말고 수출폰 아니 뭐라 그 메모리폼. 네. 네. 그게 사거버리더라고요. 네. 워낙 이게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부실해가지고 가루가 나와가지고 베개를 1년 정도 쓰다가 다 바꿨어요. 방금 하신 회의가 어떤? 저희가 올해 11월에 미국 킥스타트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 마코학계 와디즈 이렇게 세 곳을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제품들 각각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외,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해서 3개국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업 초기 섬유 융합 사업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따낸 이상혁 대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그의 제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주문량을 맞추기가 버거울 정도로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받아본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기다리며 몸은 고되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혁 대표의 공장 풍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활기차진 않았는데요. 초반엔 그 역시 시장의 냉정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고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GPO 코리아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300개의 제품을 들고 나가서 한 개도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 미팅 자체도 조금 꺼리는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저희가 홈 테이블 데코 전시회에 나가서 300개의 제품을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완판을 했었습니다.